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한 소식을 들어보는 오리동의 잡박과 시작하겠습니다. 신주환입니다. 자, 오늘 서로 다른 잡박 박사님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함께해 주실 잡박 박사님들을 소개해 올리죠. 자,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경제무역학부의 무역학 전공 마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와 그리고 글로벌학부 학부전공을 학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홍성희 교수님을 모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지금 두 개 학과를 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순간 잘못 소개를 했는가 잠깐 다시 보고가지고 놀랐는데 자 먼저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대면이신가요? 예, 건물은 같은 건물에 있는데 네네. 네. 오고가면서 잠깐 인사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주 뵈면서 이렇게 예.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마이란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쟤는 내가 좀 불리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홍성희 교수님은 방송을 한번 해보시다더라.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담이 상당히 된다. 예, 그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예. 첫 방송 촬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예. 좀 떨리는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워낙 홍성기 교수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베테랑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예, 예. 방송에는 그 장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분의 이거 그 두 분 한 건물에 있다 그러는데 왠지 모르는 좀 신민견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서로 또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무척 인상적인데 자 먼저 무역학 전공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어떤 걸 배운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립 목포대학교 경제무역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무역학부는 경제학 전공 그리고 무역학 전공으로 두 개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무역학 전공은 교환이라든지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무역 이론 그리고 제품의 수출입 물류, 결제, 그리고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무역 실무,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마케팅,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국제 경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과목을 저희가 이제 전공 과목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무역학과에서 있어서 하나 또 내세울 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특화 청년 무역 양성 사업단이라는 지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국제 전자 상거래나 해외 무역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 실무 역량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기업에서는 무역 쪽을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신다면서요? 예, 실제로 무역 학생들이 뭐 나중에 취업률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네. 높은 취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력들의 수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력들을 저희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무역학 그러니까 일단 영어가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대의 물건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예. 하고 국제 경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언어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이라든지 뭔가 열정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로. 자, 그리고 우리 그 홍성기 교수님, 아니 독특해요. 네. 지금 자율전공학부와 글로벌학부를 같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네. 자율전공학부와 글로벌학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일단 무전공으로 들어오는 그런 학부입니다. 예. 요즘 학생들 적성에 맞게끔 일단 대학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갈등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1학년을 일단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일단 교양 수업이라든지 어학 예. 공부를 일단은 충실하게 하고요. 이제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이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단 간호학과나 약학과나 일단 사범 계열 이런 특수한 이제 계열을 빼놓고는 100%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과가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글로벌 학부의 경우에는 좀 더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1학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려고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1학년 들어오면 일단 영어 교육을 철저하게 저희가 시킵니다. 아, 물론 이제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고 있고요. 일단 2학년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협력대학이라고 해외 협력대학이 있습니다. 그 협력대학의 전공에 맞춰서 2학년 전공을 택해서 일단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네. 3, 4학년에 이제 유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목포대학교와 네. 그 상대 해외대학의 네.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복수학위를. 아, 진짜요? 그러면 목포대학교하고 이제 그럼 협약을 맺은 학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 미국의 그 델라웨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네네.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중국의 엔타이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일단 그 델라웨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학생들이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일단은 그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 그 글로벌 학부나 내지는 이제 자율로 학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하시에는 이제 그 학위 취득이 또 이제 미국과 같이 될 수 있는 거 상황이 되겠네요. 예, 글로벌 학부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 나름대로 야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우리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우리 목포대학교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좀 생각이 좀 맞는다는 게 실은 이제 무역학 전공이고 네. 여기는 이제 글로벌 학부 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가 상당히 좀 심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참 좋습니다. 흰쌀밥에 검은 김한장. 야,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우리 홍성기 교수님이 예, 쌀밥에 김한장 많이 좀 드셔보셨죠? 물론이죠. 예, 네,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 가장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예. 저희 학교 갔는 때 바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밥 이렇게 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빨리 입에 넣어주고. 아, 먹으라고. 예. 그 도시락에도 이렇게 김밥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주먹밥으로 해서 하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이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은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김밥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소풍 때라든지 예. 운동회 때 어머니께서 밤새 손수 싸주시던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밥이 어떻게 보면 추억이자 예. 사랑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김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많은 예. 김을 늘 구워서 이렇게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드셨던 모습들이 지금도 인상적이고 네네. 그로 인해서 지금도 저도 마른 김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니 두 분이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김을 또 사랑을 하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김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그 지역이 김을 수출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네네. 대한민국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124개국에 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수출 규모액으로는 1조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140 몇 개요? 124개국입니다. 실화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도 1조가 돌파됐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2022년도에 비교하면 22.4%가 이제 증가한 수치이고요. 네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5.3억 불. 그러니까 5.3억 불의 이 수치는 어떤 거냐면 작년도에 7.9억 불이었습니다. 7.9억 불의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67% 정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예,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무역 그 김의 생산량이 네네. 전 세계 70%를 넘어가고 있고요. 예.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태국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이라든지 중남미까지 이렇게 활성화 이제 그 계속해서 수출 지역이 해외 시장이 네.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K 드라마나 K 무비, K-팝 같은 K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예, K 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K 푸드들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예. 진짜 김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원래 어렸을 때 먹었으니까 입맛에 맞으니까 먹잖아요. 아니 미국도 이제 보면은 이제 원래 햄버거 주식이니까 먹는 거고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입맛에 맞아야 되는데 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김이 그래도 이제 입맛에 맞나 봐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건강식품이 이제 좀 대중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웰빙 트렌드에 힘입어서 김 수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식당에서도 뭐 제로 콜라 같은 것들이 되게 대세인데 김의 뭐 고유한 맛뿐만 아니라 저칼로리라든지 뭐 미네랄 그다음에 뭐 섬유질 같은 것들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김이 이제 건강식품으로서 계속해서 시장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김 스낵이나 김 부각, 김 치과 같은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미국인들이 즐기는 감자칩과 비교를 하면 저열량의 고영양식품이다 보니까 건강한 스낵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데리야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카레 아니면 뭐 시솔트 같은 다양한 풍미를 더한 제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날 오늘 방송이 그 좀 불리하다 그랬는데 할 말은 다 하시고 지금 홍성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할 말이 없어요. 아유 아닙니다. 혼자서 다 하시니까 저희도 정말 할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방언 터지신 것 같은데 아유 우리 홍성 교수님. 야, 이 그 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 한 곡을 띄우려면은 또 세계적으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 하나가 이 먹는 거 하나가 지금 전 세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하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한국 문화가 한류의 어떤 세계적인 전파, 영화라든지 이런 속에서 이제 한국인 배우들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저게 뭘까? 웬 종이 같은 걸 먹는데 까만 종이를 먹는다. 네. 근데 맛있게 먹는다.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음식과 식품이 같이 이제 수출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런 경향과 더불어 사실은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그 좋은 유리한 쪽으로 좀 온 것 같아요. 일본이 사실은 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김 양식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쪽이고, 네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제가 그 NHK 방송에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유명한 그 양식장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아열대 계통에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김을 뜯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열대, 아열대 계통에 이제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김을 뜯어 먹어요?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먹다가 이제 김도 먹고 양식장을 이제 해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완전한 그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김 양식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확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곳에서 또 성장한 그런 우리 김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두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실은 이제 그 김 전문가는 아니어도 이제 글로벌학과 이제 교수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무역과 교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갖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그 교수님, 네? 그 우리 홍성희 교수님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 약간 김에 대한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더. 네. 예. 아무래도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우리 고장인 전라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 수출품이다 보니까 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 최근에 또 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김이 요즘 최근에 계속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라든지 웰빙 마케팅. 그 사례도 있고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다. 맞아요. 지금 다이어트가 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김 다이어트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어제 저는 이제 그 PPA를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감을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집에서 김 한 장과 밥으로 이제 끝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열량 고영양 식품이다 보니까 네네. 예, 뭐. 다양한 형태로서 취식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 최근에는 뭐 김 스낵, 김 부각, 김 칩과 같이 예, 다양한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예, 감자칩과 비교했을 때도 되게 영양분도 풍부하고 예, 지방도 되게 적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용품으로도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김이 좀 비싼가요? 우리 이제 보면 예전에 그 도시락 넣어가지고 하나씩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비싼가요?
작년 기준으로 한 6,800원 정도 했던 도매 가격이 요즘에는 만 원 초반대로 지금 한 40% 이상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최근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예. 최근에 12,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0장을 한 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한 속의 가격이 지금 소비자 가격은 12,000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주위에 김 양식하시는 분은 분한테 얼굴 보면서 박수를 좀 쳐줘야겠네요. 그분을 좀 잘 모셔야 될 것 같은 좀 이런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 김이 바람 탔으면 원래 이제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줘야 되잖아요. 쭉쭉 저어줘야 또 이제 쭉 잘 가니까. 그렇죠. 뭐 신안에서 이렇게 해서 대포적인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신안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서남해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김 생산을 잘 하시는 그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데 뭐 장흥이라든가 해남이라든지 완도라든가 진도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일단 김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신안 지역이 제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목포의 대양산단에 김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단 완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공장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어쩌면 서부권에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제 수출 상품 으로 하나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라남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전북의 고창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좀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 또 청정 지역인 또 이 서남해 지역에서 네네. 이 김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더 훨씬 퀄리티 높은 브랜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네. 우리 그 김을 이용해서 이런 그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네. 이런 것들도 실은 이제 100개국이 넘으면은 이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오래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수출 측면이라든지 정책 측면에서 이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먼저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김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태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 상대국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4개 국가가 전체 수출 물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중남미 같은 지역의 좀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의 물량들이 우리의 김들이 세계 곳곳에 수출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유명한 셰프라든지 인플루언서, K컬처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판촉이나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홍성기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는 수요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김 양식장 잠깐만요. 김이 부족할 정도예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김 양식장 공급이 지금 다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축구장에 약간 3만 8천 개 부지인 2만 7천 헥타르에 대해서 네네. 신규로 김 양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수요를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충분한 수출 물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홍보도 좀 잘 돼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 홍성 교수님께서 그 김을 마케팅을 좀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순간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재밌게 표현해가지고 르세라핌 뉴진스라는 팀 있잖아요. 글로벌 케이팝스타 그러면 뉴김스 르세라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르세라김 이런 거를 홍보하도 괜찮지 않을까 재미로. 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제가 그 해외 이렇게 뭐 학술 행사나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그 젊은층들이 굉장히 김을 많이 먹고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직접 보셨어요? 예, 인도네시아에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조사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네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김을 먹는다는 거는 생각이 안 되고요. 예, 그죠. 김 생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마트에 가면은 한국의 김 뭐 땡땡 라면부터 시작해서 한류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고요. 네네. 많은 젊은이들이 일단 그 김 관련된 또 김 자체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이제 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정해진 마케팅 포인트가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젊은 층들에게 이런 그 좀 뭐랄까 새로운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이런 소개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그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좀 교육에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말씀처럼 이제 글로벌하고 보면은 김에 대한 자부심을 가잖아. 그렇죠. 우린 김 보유국이다. 네. 우리 뭐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 말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홍보 그런 것도 많이 교육한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 경영 쪽이 학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이제 무역 쪽도 글로벌 마케팅이나 글로벌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주제가 막 김이었기 때문에 네. 김 관련된 그런 교육도 네.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하나로 이 국위 선양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대학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에 보유한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 짜를 필요성이도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또 해조류들이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상품화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뭐 감태라든가 파래라든가 뭐 다시마 미역 등등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김의 붐을 타고 그런 우리나라 K해조류들이 예. 좀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단순히 그냥 1차 생산품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산될 게 아니라 이것이 예. 다양하게 좀 2차, 3차 상품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서 아까 이제 다양하게 부각도 만들고 뭐 김 아까 스낵도 있고 김, 이렇듯이 김 말고도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시마나 미역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통 음식 중에 근데 이런 게 점점 사실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안 먹으니까 사라지고 있지만 그렇죠. 이런 걸 좀 다시 부각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수출까지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그 김에 대한 이제 그 미래를 또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한계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들기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간에 앞으로의 비전이 밝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교수님도 이제 혹시나 은퇴하면 김 양식 하실 생각 없으시니? 자, 어쨌든간에 우리 그 두 분의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가져봤고 또 이제 전라남도가 특산품에도 이제 글로벌을 좀 신경을 써주면서 또 힘을 좀 보태주면 더욱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은 바로 교수 톡톡 시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가장 이제 그 궁금한 내용이 이제 이런 질문 같아요. 과연 우리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취업 전망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는지 우리 마이너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무역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 전망은 매우 맑음입니다. 네. 예, 2024년도 2월 졸업한 졸업생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84.2%라는 높은 취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지금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뭐 일반 기업체나 무역회사, 뭐 금융기관 그리고 해외 취업 등으로 이제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GTEP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국립목포대학교 무역학과는 GTEP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네. 예, GTE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매년 30명의 단원을 뽑아가지고 무역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 뭐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수출입 역량 관련돼서 그리고 무역과 관련돼서 마케팅과 마케팅과 관련돼서 역량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이제 취업 분야가 참 밝다. 네. 보다 이제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좀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학과에 좀 힘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자율전공학부하고 이제 글로벌학부 입학 후에 교과 과정과 취업 후에 이제 취업 분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일단 2학년 때에 자기 전공을 찾아서 자기 학과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 학과별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취업이 결정이 되겠죠. 아마 무역학과에 가면은 마이란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 취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율연구학부 학생들한테 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글로벌 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2년 마치고 또 해외 이제 그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취업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이나 이제 국제 관련된 그런 뭐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정도의 그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 또 우수한 또 해외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이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경영 계통에 또 마케팅 계통에 무역 계통에 일단 취업 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김 수출하는데 또 이런 그 전문 인력들이 글로벌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 저 글로벌 학부 학생들이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취업이 돼서 네. 또 이렇게 수출하는데 김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보는 시선은 이 두 학과가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교수님이 워낙에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제자분들을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잡학 그과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네. 오늘 좀 참여를 해보셨는데 실은 이제 초반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예. 하셨는데 네. 아,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아닙니다. 뭐 MC님이라든지 홍성기 교수님 그리고 이제 촬영해 주신 스태프분들이 워낙 편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가지고 네네. 예,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우리 고장의 또 주요 수출품인 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 한 건물에 살고 있는 홍성기 교수님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편하게 리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사이가 네. 너무 좋아. 아무리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네, 네.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해 보셨는데 시간 좀 짧았어요. 네, 네. 좀 어떠셨어요? 역시 방송은 좀 긴장이 되고 또 어쨌든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 마이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신 PD님하고 이렇게 네, 네. 같이 또 이 작가님도 굉장히 분위기를 맞춰주시느라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 이야기가 사실 김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먹는 거잖아요. 김.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편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예. 마이란 교수님의 좋은 이야기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예,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요. 소중한 정보를 잘 배워온 것 같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잡학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